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얼굴은 솔직히 나오지 않는 게 훨씬 예쁘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 맞게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습니다. 동물 가면도 써볼까? 뭐 별걸 다 생각해봤는데 항상 그걸 쓰고서 방송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구독자가 많은 거라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잘생긴 거랑 예쁜 거랑 아무 상관없이 본인 얼굴 영상에 잘 올리시는 분들 보면은 자존감이 되게 높구나 부럽기도 하고 솔직히 알아보면 뭐 어때? 난내삶 사는 건데 니들이 욕을 하든 말든 난 아무 신경 안쓸 거야. 살이 쪘든 말든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보면 진짜 대단하구나.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예쁘게 생긴 분들도 많으니까 얼굴을 분명 공개하시는 거겠지만 그냥 평범하신 분들 이렇게 말하면 좀 실례라나.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평범해 보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얼굴을 잘 이렇게 해주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게 조금 부럽. 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넓잖아요. 할수 있는 게 많으니까. 손이 좀 살쪘다고 막 욕을 많이 하셔서 그것도 좀 슬프고 그랬는데 목에도 막 살쪘다 이러면서. 근데 물론 스테로이드 부작용 다리 아파서 맞은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 유전도 있어요. 사실 저희 아빠 손이 이렇게 통통하시고 엄마 손이 되게 가늘신데 저는 통통한 편이거든요.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스물 중후반이에요. 그러니까 29세도 아니고 25세도 아닌 어중간한 나이. 여성 나이 중에는 예쁠 나이라고 하지만 전 예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전 예쁘진 않은 편인데 살면서 그래도 연애를 꽤 많이 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한 6번 넘게 해봤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은 분은 아니었다고. 물론 그분들 입장에선 제가 안 좋은 사람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선 좋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학생 때부터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다. 연애를 좀 늦게 시작했구나. 고등학교 3학년? 고1? 고2? 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애를 처음 했는데 중학교 때는 첫사랑이라서 연애라고 보긴 좀 어렵고 고백 짝사랑 짝사랑 짝사랑을 저도 해봤는데 고백을 했다가 차였어요. 근데 차였 건 괜찮아. 차인 건 차일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안지 얼마 안된 사이에 뭐 같은 반인 것뿐이고 친분도 없는 데다가 그래서 차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 앞에서 편지를 이렇게 찢어버리는 만화 같은 상황을 직접 겪었고, 쓰레기통에 버려뒀을 때, 그때 한번 마음이 진짜 찢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고백을 거절하신 분이 자꾸 1년 내내 넘게 저를 쳐다보시니까, 인식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뚫어져라 저를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눈을 안 마주쳤는데, 뭔가 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나한테 마음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도 없으니까 이제 1년 동안 기다리다가 제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한번 더 합니다. 바보처럼. 혹시 모르잖아요? 뭐 관심 있어서 생겨서 다시 보는 건데. 근데 또 거절을 하고 진짜 예쁜 학생이랑 연애한다고 그 뒤에 소문이 나면서 그 여학생분이 저를 약올리듯 제 옆자리 와서 급식을 먹으면서 좀 놀리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힘들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또 연애를 했는데 기억이 안날 정도로 절 되게 힘들게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헤어질 때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고 굳이 그렇게 해서 헤어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연애를 하든 헤어지든 사람과 사람 사이이기 때문에 매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난널단한번 사랑한 적이 없었어. 이 말을 듣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많이 울었고, 엄마한테도 진짜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멘탈이 많이 흔들렸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서도 한번 헤어지고 다른 분을 좋아했는데, 그저 말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만나다 보니까 저한테 제가 아플 때 몸이 잠깐 안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한번 안 좋다고 얘기했더니, 너는 왜 아픈 거를 나한테 아프다고 말하냐? 친했는데? 엄청 친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배신감도 들었던 게, 그분이 되게 힘들 때는 제가 도움을 되게 많이 줬었는데, 심리적이든 뭐, 많이 해줬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좀 배신감이 들어서 더 이상 안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고등학교 한 3학년 넘고 대학교 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한세 번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잠수 이별을 하셨어요. 잠수 이별을 당했을 때는 다 진심으로 잘될 거라 생각하고 결혼할 생각하고 좋아하는 게 여자 마음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수 이별을 당했을 때 너무 충격이었고, 또 분명 자기가 좋다고 했고, 뭐 헤어지자 그러면 잡고 또 집착도 되게 많이 하던 분인데 갑자기 돌변해서 잠수 타더니 제가 연락 좀 했다고 스토커 취급하고 무섭다 그러고 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경계성 인격장애라 말씀드렸잖아요. 버림받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게 물론 그분한테는 협박적으로 들릴 수 있었겠지만 제 인생에서 행복한 날이 별로 없었고 저한테 행복한 기억을 많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고맙고 감사하긴 하지만 잠수 이별은 저에게 정말 최악의 이별이었고 너무 충격이고 슬펐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고맙지 않고요. 그걸 차단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좀 많이 힘들어서. 그 뒤에도 한명더 만났었는데 몇 번째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 연애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헤어지면은 또 고백하고 헤어지면 고백하고 이런 패턴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만났는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솔직히 지난 이야기고, 뭐, 제가 용서도 해주고, 바람난 분도 있었고, 용서 다 해주고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진짜 진짜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내 인생이 이제 사랑은 끝이다. 이 사람을 믿고, 더 이상 나, 이런 사람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만난 분인데,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고요. 프로포즈 받았고, 같이 살자고 했었고, 나갈 생각이 있었죠. 동거도 할 사람 생각도 있었고, 그 정도로 많이 사랑하고 좋아했고, 반지도 막 껴맞추고 이랬는데, 그분도 잠수 이별을 똑같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좀 상처를 되게 많이 받은 건, 잠수 이별 당한 후에 만난 사람인데, 그걸 알면서, 제 생각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선에서, 잠수 이별을 한번 한걸 알아서, 상처를 받은 걸 알았으면, 나는 적어도 그렇게 헤어지지 말아야겠다. 정말 사랑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 매너는 지키고, 상처는 덜 주고 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이 뿐이에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환생 이별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는 염탐을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헤어지고 한 4일인가 5일 뒤쯤에 갑자기 뭐 이상한 촉이 오는 거예요. 여자의 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게 왔었는지 모르겠는데 봤는데 D-Day 26일 넘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헤어지기 전에 누구 만나면서 바람 피고 잠수 이별하고 그랬던 거구나. 근데 더 쓰레기 같은 건 차단하기, 절 차단했는데 차단 전에 이제 잠수 이별했을 때 제가 걱정되니까 당연히 연락을 했겠죠. 연락이 안 되면 당연히 걱정이 되지. 사귀던 사이인데 뭐 헤어지자 말한 것도 아니고. 근데 헤어지고 다른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헤어지자고 말한 줄 알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방구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게 걱정했으니까 카톡을 했겠죠. 근데 본인이 읽씹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읽고 씹고 읽고 씹고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본인이 알고서 씹었다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본인 계정으로 본인 카톡을 씹냐고.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변명도 변명 아닌 변명이고 차단하기 전에도 기다려달라 그랬어요. 기다려달라. 헤어지자는 말입니까 그게? 솔직히 기다려줘가 헤어지자는 말입니까? 저는 몰랐어요.
저 기다 멍청하게 한 일주일 넘게 울면서 기다렸는데 환승 이별이더라고. 그래서 한 3년 동안 솔직히 걔 선물도 되게 많이 사줬고 제가 번돈다 날려가면서 이제 저전 통장에 지금 빵원이거든요. 스물 중반 먹고 지금 나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빵원인 거는 내 잘못도 있지만 사랑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버림받고 싶지 않았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잡고 싶은 마음은 안 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후회도 없지만 진짜 솔직히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뒤에 이제 이겨내겠다고 소개팅 어플도 많이 했었는데 저한테 웃으면서 마음에 든다고 하시던 분들도 연락 두절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강간을 전 여친한테 하시고서 얘기를 안 하고 낙태까지 했는데 그 여성분은 피해자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엄청 순수한 척하고 순진한 척하면서 접근해서 사귀었는데 얼마 후에 여자 친구한테서 전화가 아니 연락이 옵니다. 카톡이 오는데 제 번호 모르시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제 남자친구 전 남친이 지금 현재 제 남자친구인데 본인이 강간당해서 낙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조심하라고 연락을 해준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헤어졌거든요. 물론 그 여성분이 거짓말한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위험률이 0.01%라도 있다면 헤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 입장이 뿐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미래도 막막하고, 불안증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힘들었고, 이제는 연락 문제 같은 것도 지쳐서 집착 안 하게 되고,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겠죠? 남자를 만날 마음도 더 이상 안 생기고, 비혼으로 살고 싶은데,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과 그런 것도 있죠. 비혼을 굳이 뭐꼭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병 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 지금 헤어진 지 8달 됐는데 8달 동안 거의 매일 들었고 요새 정신 차려서 아 이제 남자보단 돈, 난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벌어야겠다가 된 거고 그 전까지 8개월 동안 너무 죽고 싶었고 매일매일 너무 괴로웠고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연예인분들 중에서 진짜 자살하신 분들 있잖아요.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안쓰러웠어요. 무조건 안쓰러웠는데 지금은 죽는 것도 솔직히 용기잖아요. 되게 부럽던 것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나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사실 죽는 거 자살보다는 돈 버는 게 훨씬 쉬운 일이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길게 남들보다 길게 저축해서 남들 5년에 벌거 나는 10년에 벌고 남들 10년에 벌거 나는 100년에 벌면 되지만 그래도 내 미래가 오고 저도 30이고 다 돼가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불안한 거죠. 내 인생이 불안한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도 남자를 포기한 이유는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가 제일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남자 돈 보고 외모 보고 이게 아니라 환승이별도 처음 당했었고 솔직히 나르시스트는 두번 만난 것 같고요. 경험상 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인 분들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연락 안 온다. 뭐 바람 폈다. 내 남자친구가 바람 폈는데 내가 봐줬다. 혹은 내 남자친구 날 때렸다. 혹은 그런 것들 이기적인 분들은 안 변하더라고. 제가 처음에 화냈던 것도 약속 안 지켰을 때 되게 많이 화를 냈어요. 2시에 만나자 했는데 막 10시에 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고쳐지더라고. 제가 화를 내면은 적반하장으로 왜 화냈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느낌이었고 대화가 안 통하시는 분들은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고요. 20대 때 최대한 여성이든 여자든 남자든 돈을 좀 많이 벌어놔라. 100이든 200이든 저축도 많이 하고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 저는 이제 남자한테 돈안쓸것 같아요. 만날 일도 없고 뭐또 여자가 돈안 쓰고 어쩌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이제 남자를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모든 남자가 다 그렇다 말씀은 안 드려요. 모든 남자가 다 그렇다 절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 별로였나 보죠 뭐 여섯 명 넘게 만났어도 제내 사는 이제 여자 나 남자는 없고 연애는 없지만 일이나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여자가 되자. 연애를 진짜 많이 했는데
솔직히 시간 낭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26년 동안 27년? 그러니까 6년 동안 돈을 벌어서 모았으면 적어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벌지 않았 아무리 저 3천 정도는 저금하지 않았을까? 2천 정도라도? 1000이라도. 근데 남자한테 돈 쓰고 거의 다 제가 냈었거든요. 그리고 시간 낭비, 데이트하면서도 시간 낭비를 많이 해서 후회해요. 제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연애를 한 건데 싸우고 헤어지고 싸우고 헤어지고 싸우고 헤어지고 이거를 너무 반복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연애에 투자를 안 하고 시간 안 쓰는 20대 분들 욕할 마음 전혀 없고 손해고 뭐 낭비다. 내돈 벌어먹기도 힘들다. 생활비도 안 되고 저금도 힘들다. 이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저는 그게 더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 상처를 굳이 받고 사람들하고 저는 만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해요. 카톡도 2년 정도 이상은 해야지 만나요. 신뢰도 없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기분? 이게 너무 반복이 되니까는 한 2개월 전부터 이제 현실 도피성으로 개그 유튜버 분들 되게 많이 영상 많이 봤었고 저는 이제 홍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도징징이라고 도진선 오빠가 하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많이 버텼어요. 죽고 싶은 때가 되게 많았는데 하루하루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열심히 잘하는 것 때문에 좀 그러니까 어눌한 것 같긴 한데 약간 말을 좀 술술하잖아요. 대본이 없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저 괜찮지 않나? 저 정도면 잘 살고 잘 사는데 괜히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전화로 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 귀에다가 이어폰을 껴요. 365일 내내 낍니다. 5시간 내내 넘게. 왜 그런 거냐면 귀를 막고 있어야 안정이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원래 안 그랬는데 환승이별 당하고 8개월 동안 울면서 체중 감량도 한 7kg 울면서 뺀 거예요. 먹은 것도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뺀 건데 운동해서 뺀게 아니에요. 울면서 7kg를 뺀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막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이렇게 길게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그렇게 돼요 사람이. 되게 웃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 분들은 그냥 열심히 돈이나 벌었으면 좋겠어요. 강요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잘 되고 결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축복하고 축하해드리고, 막 되게 부럽고, 이쁘시고 잘나신 분들은, 돈도 많이 번다 그러면 아이 낳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없는 집안이라, 저 먹고 살기도 되게 힘들고, 저축도 안 되는 이런, 맨날 자살 생각이나 하는 불안증의 그런 몸이라, 그런 거지. 괜찮으신 분들은 사실 연애해도 돼요. 행복하신 분들은 뭐 굳이 말리지 않겠는데, 제 말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연애가 불행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른 분들을 만나다 보는 것도 기회가 아닌가. 물론 사랑한테는 그게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KCM이라고 왜 가수 연예인분도 이어폰에 365에 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쓰러지셨어가지고. 저는 이제 정신과 병원도 한번 갔었는데 약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는데. 두번 정도 살면서 두번 갔었고 약만 줘서 안 먹었어요. 상담은 안 해주더라고. 내가 울면서 상담을 해도 의사분들은 돈을 벌고 약을 주는 게 목적이니까 상담센터를 가세요. 이러고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난 정말 죽고 싶었는데 뭐 그분들도 일이 있겠지만 방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쨌든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거나 하면서 딴짓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콜을 해요. 전화를 합니다. 이제 일인데 그렇게 해야 안심이 돼요. 그리고 카톡도 365일 내내 다른 사람이랑 아무랑 막 해야 안정이 되고 정신병 같은 거죠. 사실 저는 그래서 죽고 싶어 하면서 진심으로 막 그런 분들 중에도 밝아 보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무리인 것 같고 항상 그 생각할 때들 때마다 그냥 엄마 생각을 해요. 엄마가 이렇게 20년 넘게 키워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난더 독하게 살아야지. 근데 어떻게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데. 되는 일이 없으니까 돈에 집착하지 말자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고 어쨌든 저는 연애하면서 정신병만 없고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했고 상처만 너무 많이 받고 이 세상에 겪지 않아도 될 모든 고통을 다 겪은 것 같아서 결혼은 못할 것 같고요 노처녀로 살다가
40 넘게 먹어서 지표나 장만을 하든, 아니면 50까지 먹어서야 집을, 그제서야 장만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 끝은 자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우울하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것 같긴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60이든 70이든 이대로 항상 불안하고 불행하게 살면 끝은 꼭 자살이지 않을까. 내 끝은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겠지만,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서 죽고 싶을 때마다 보는 자살이라고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20살 초중반이신데 저보다 나이 좀더 어리시고, 근데 아니가 나이가 더 많은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핸드폰 비용이 120만 원 정도 밀려서 자살하시려다가 구조대원분들한테 구조되는 영상을 봤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돈만 원, 이만 원도 없어서 지금 통장에 빵원에 돈도 없으니까 뭐 먹을 것도 못 먹고 이렇게 사는데, 이번에 월급 들어오면 또다 나갈 때가 있어요. 그동안 제가 허투루 쓴 것들 많기 때문에 다음 달 돼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한300 정도는 통장에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근데 그건 예측일 뿐이에요. 사실 더못벌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자꾸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처럼 이렇게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지 이제 알았고. 최근에 이제 저는 경찰서도 갔다 왔는데, 가정적인 문제로다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갔다 와고, 신고도 했고, 조사도 받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져서 영상을 되게 길게 찍었는데, 이런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처음엔 연애 얘기고 지금은 제 얘기인데, 이런 기회가 없는 이유가 이제 가족분들이 다 집에 있어서 영상을 못 찍었던 거고, 최근에 이제 가족분들이 집에서 나가기로 했거든요. 저만 독립을 못한 채로 있는 게좀 부담스럽긴 한데, 저도 10년 뒤든 20년 뒤든 집에서 나갈 때만 나가겠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돈도 안 되고 힘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못 찍었던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웬만하면 힐링이 될수 있는 거를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은 건데, 제 그냥 신세한탄으로만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돈이 당장 없으면 저는 웬만하면 연애 안 했으면 좋겠어요. 2만 원, 만원 나가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서 그렇게 모았으면 적어도 내 통장에는 1,000만 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요? 내 잘못이지. 그래서 누구 탓할 것도 아니니까, 주말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영상 한번 찍어봤고, 사실 연애 얘기하려면 되게 긴데, 저만 상처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사실 그 연예인분들 중에서 경계성 인격장애로 고생하셨던 선미님 보면서 많이 위안을 받았는데, 최진실님이나 사망하셨던 이미 돌아가신 분이나, 좀 말하기 어렵긴 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구하라님이나 종현님이나 설현, 아니, 설현이래, 죄송해요. 설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서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마음이 아팠으면 그랬겠나 하면서, 근데 그분들 돈은 잘 벌었겠지만 마음이 아팠던 거고, 난 돈도 없고 마음도 아프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도 굶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마음이 참 아프고 그래요. 사실 청년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직장이 있는데 사치 부리는 것 같고, 알바하시면서 30만 원 버시고 막 이런 분들은, 60만 원 벌고 이런 분들은 저보다 좀덜 일하긴 하겠지만, 시간, 근무 시간이 좀 적겠지만, 그래도 저금하기 힘든데 나는 꾸준히 모아서 얼마를 벌었다, 이런 분들 대단하신 거, 솔직히 리스펙 퍼펙트고, 그게 아니라 적금하고 저금하기도 어렵다, 나 혼자 독립해서 월세 산다, 그래서 이제 다 나간다, 나는 미래가 없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너무 징징대는 걸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힘들었고, 저는 이제 연애뿐만이 아니고 학창시절도 되게 불행했어요. 뭐라고 말하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적어도 혼자였다고 보면 되는데, 전 그걸 엄마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걱정 끼쳐드릴까봐, 유튜브 같은 것도 저인 걸 알아보시면 걱정 되게 많이 하실까봐 10년 넘게 얘기해드린 적이 없고, 선생님도 저를 그렇게 대하셨던 것도 좀 저한테 충격이었고, 매회 순간마다 그왜 학생분들 중에도 왕따 당해서 힘들어요, 뭐 은따예요, 친구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 지금 힘들지만 10대로 돌아가라고 하면 안 돌아갈 것 같고요. 너무 죽고 싶었어서
매일매일 어떻게 버텼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냥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거니 했어요. 돈 같은 경우도 제가 잘 모으기만 하고 어투로 안 쓰면 시간이 해결해 주긴 하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불안함과 저축이 안 되는 날에는 또 눈물이 나고, 그게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불안한 거지. 근데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버티기만 하면 무조건 졸업은 시켜주니까, 3년 버텨보자. 3년 버텨보자. 6년 버텨보자. 2년 버텨보자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지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일을 왜 하십니까? 돈 벌려고 하죠. 근데 행복하신 분이 몇이나 될까요? 어머님을 위해, 아버님을 위해 손 벌리지 않으려고, 적어도 내 밥벌이 날려고 일하는 거지. 행복해서 즐거워서 꿈이라서 하시는, 돈 많이 버시는 분들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현실이 암울하다고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학생분들한테 솔직히 저처럼 무식하게 무조건 버텨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저는 최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버텼어요. 연애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학창시절 때도 그렇고, 그냥 하루를 보내보자. 버티자. 무조건 버티자. 독하게. 근데 이렇게 버티고 나니까는 힘든 거지. 너무 버텼으니까. 지쳐서 쉬고 싶어도 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못 쉬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생활하면서 조퇴도 많이 했었고, 잘릴까봐 이제 안 그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이별 후에는 2, 3일 넘게 빼먹을 정도로. 돈이 그러니까 안 벌렸겠죠? 직장을 안 나갔으니까. 내 잘못도 있겠지. 근데 자살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내 목숨 붙어있는 한까지. 손안 벌리고 싶은데, 남들은 날 한심하게 보고, 벗어날 구멍은 없고, 긍정적으로 살라는 거는 사실 폭력인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면은 난 항상 누구한테 맞는 입장인데,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라고만 응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한테 그게 하루의 지옥일 수 있어요. 제 경험상 남들이 나를 보는 그 눈빛이 너무 무섭고,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당장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느낌? 당장 그 어플에도 막 마음적, 심적 고민 올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보면 되게 많아요. 하루에 수백 건씩 올라오는데, 과연 저처럼 행복하지 않은 분들 더 많지. 매개체에서 보이는, 유튜브에서 보이는 방송처럼 행복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배부른 거라고 남들이 욕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유튜브에서 너는 존나? 아니다. 땡땡나? 복 받은 거다. 그렇게 말하면 전할 말이 없는데. 그냥 저 나름대로. 만 수다라도 떨고 싶어서 방송을 켜서 얘기를 길게 해봤습니다. 시계를 항상 봤어요. 쉬는 시간 10분에는 항상 들어 누워서 잠을 잤고, 공부할 때는 진짜 엄청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낮았지만,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신경 안 쓰려고 하고 눈치 많이 보면서 시간을 무조건 버틴 걸로 저는 버텼습니다. 직장은 그냥 무조건 열심히 했다가 번아웃이 왔죠. 다른 직장 알아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 길이 없나?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가장 위기가 온다잖아요. 저는 이제 나는 안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사실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몇 번이나 올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불안한 소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